Dr. Sean Park from Korea, one of our most important inventors. Dr. Park will be our training leader for today.발기부전,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오늘 이제 바르셀로나 바디랩 그 강의를 다 마치고 좀 있으면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라갈 건데요. 첫날 강의는 제가 좌장이었었고 둘째 날은 이탈리아 대학병원의 교수님이신 마르코 카페치가 이제 좌장이었어요. 형태가 이제 시신 다섯 구에 한 테이블당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트레이니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고 수술의 단계가 있잖아요.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걸 보여주면 테이블에서 따라하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테이블에 네 명의 의사가 배정이 됐는데 모두 다 남미에서 온 의사들이었어요. 한 명은 콜롬비아, 그리고 나머지 선생들은 다 브라질에서 온 선생들이었거든요. 브라질은 굴곡형 수술이 굉장히 대부분이래요.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한국 처음 왔을 때 대부분들이 굴곡형 수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번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왜 이 수술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의사들이 환자들이 왜 이 수술을 받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환자들이 이 수술을 받는 목적은 단순히 발기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. 환자가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의사들이 이 수술을 대할 때 내가 편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사실 그래서 저는 팽창형 수술을 주로 하게 된 거였거든요. 카데바랩이 사실 훨씬 힘들어요. 뭐 모래주머니 매달고 달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카데바랩이 힘든 거는 트레이니, 내가 배우는 사람일 때는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돼요. 역으로 트레이너가 되면 트레이니를 잘 만나야 돼요. 안 배우고 싶어하고 얘기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난 원산 바라보고 있고 언제 끝나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카데바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까이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이 수술에 집중해서 계속 하거든요. 의사들은 제가 볼 때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.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것만 보여요. 정말 수술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 수술 받는 환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. 조금이라도 저희가 잘못한다거나 집중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게 되는데 카데바랩은 그 과정이 살아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똑같은 수술이니까 의사들이 다들 집중해서 대체로는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번 카데바랩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한 3시간 반, 4시간 말 그대로 떠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게 제가 과정이 힘든지도 모르고 하다가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저도 되게 이제 피곤해지긴 하더라고요.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수술을 잘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또 따로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.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저는 그거 알려주는 게 뭐가 재밌을까? 옛날에는 제가 트레이너들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니까 이해를 못했어요. 막상 제가 해보니 그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저 역시도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과정에 빠져들더라고요.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제자를 잘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복이라 그랬거든요. 그걸 이번에 제가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. 사람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기 어딘가에 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고 저는 배웠거든요.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회 오면 저는 그걸 느껴요. 내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에 저기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애가 있네. 그걸 아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정말 큰 것 같아요. 그게 이 트레이닝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스페인에서 일이 잘 정리됐으니까 저는 곧 이제 한국에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방콕에서의 그 바디랩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또
더 널리 알려서 한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옆 나라인 뭐 일본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제 환자들에게 제가 봤던 그런 결과들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